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니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였어? 나 오빠 대표로 하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영화 한 면이 돌아오지? 죄송합니다. 뭐라고 할 거예요?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노련무련님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와! 네. 뿌듯하네. 그야말로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신약의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제약회사의 한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젊은이가 그만 생선이 되었습니다. 예, 영화 돌연변이는요, 평범한 남자 박부우가 신약 개발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선인간이 돼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영화인데요. 팔았다고요? 그럼 팔면 안 돼요? 자본주의 사회에서? 그러면서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약간 유쾌하게 풀어내는 영화라서 그쪽에 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깔끔하다. 난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고 평범한 꿈을 가진 보통의 청년이었다. 내가 생선인간이라나. 그러니까 생선인간 역할을 맡으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고기를 키워봤어요.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어요. 네.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걸음걸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몸동작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연구를 했고요. 제가 맡은 주진은요, 다소 약간 폭력성도 띄고 있고 엉뚱하고 좀 이상한 친구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감미정입니다. 거기서 도망친 사람 돌려주면 얼마 줄 수 있어요? 남자친구가 생선으로 변했다는 거를 인터넷에서도 올리고 뭐야, 왜 안 믿어? 그러면서 근데 댓글로 막 싸우다 보니까 서로 막 욕도 야! 오가고 막 아이디 산송장 기온 87 폭주 천사 보고 있냐 이 XX. 네, 연습 많이 했어요. 보면 실제로는 욕을 진짜 안 해요. 진짜. 네. 오빠 이렇게 더하니까 뭔가 더 비싸 보여.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. 정말 정말. 예.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.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진실을 알리고 박구를 이용해서 정식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턴 기자예요. 부작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? 감독님이 이걸 찍은 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찍어달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그걸 믿고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. 근데 나? 안 나왔어요? 아, 안 나왔습니다. 어떻게 뭐 인터넷이라도 따로 필름 주신다고. 특별 팀에서 이 코랑 입은 제 코랑 입을 따서 예 위에 이렇게 예, 해주셨어요. 입술이 저렇게나 두껍나? 그 정도 저 정도 아니지? 아, 저 정도는 아니에요. 살이 8kg가 돼서 예, 많이 무거웠어요. 예, 근데 천영도 그렇고 병희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컷하면 바로 달려와서 탈 받쳐주고 항상 어디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잡아줘서 앞에 예. 뭐가 있어요? 계단 있어요? 뭐 이런 눈이 되어주고 밥 먹을 때도 반찬 같은 거 돌려주고 손을 잘 못 써가지고 약간 진짜 간병인 같은 느낌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지금 물고기로 특분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광수 씨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되었고 생선 그 탈 열쇠고리를 빨리 만들어서 팔아볼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갖고 싶어요. 생선. 네. 저도 갖고 싶습니다. 네. 네. 깜짝 놀랐습니다, 정말. 처음 왔을 때도 인기를 아주 저희가 실감했죠. 영광이에요. 무슨 얘기예요? 저희만 놀란 게 아니에요. 영화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놀래고. 밖에 줄도 굉장히 많이 서 계시고. 자상함? 존재자체. 근데 정말 매너가 너무 좋으셔서 자상하시고 아유. 그거를 많은 분들도 아셔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촬영 중에 박보영의 이것 때문에 나 심풍한 적 있다, 두 남자에게. 저는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. 네.
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사실 보영이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. 예. 진짜 너무. 예. 사실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. 예. 그냥 보영이와 촬영할 때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냥 이 공기가 달라요. 예. 그리고 뭔가 보영이 분량이 끝나고 그 시간이 너무 좀 냉탕 오지 않았으면. 저 유일한 여자여서. 아유.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. 제가 유일한 여자 배우였거든요. 꿈이 뭐였어요? 전 그냥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. 저희 영화 돌연변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돌연변이 화이팅! 네,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